자, 그럼 지금부터 이천 축산농협 종합청사 착공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후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김경희 이천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 행정을 맡고 계시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김일중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천시의회 김재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천시의회 의회 운영위원장이신 박명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이신 박노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이춘석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농협경제지주 안병우 축산경제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홍경래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합창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 김현수 시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이천농협 이덕배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호범농협 권혁준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모가농협 황순철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설성농협 김춘섭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찬웅 전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영수 전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동필 전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춘 상임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늘 든든한 조합원의 동반자로 조합원과 고객을 위한 이천축산농협의 김영철 조합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축산농협 상임이사 김영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천축산농협 종합청사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천축산농협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고정투자 사업인 신규 종합청사 건립 추진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시고 앞으로 안전하고 완벽한 종합청사가 완공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그리고 응원과 격려를 위해 먼 길마다 하시지 않고
참석해 주신 내외빈 그리고 공사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심의, 허가, 승인, 많은 서비스와 기술 지원, 설계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신 이천시와 경기도,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네트워크 예감건축자 사무소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 많은 분들의 도움을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말씀드리지 못한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천축산농협 본점 신규청사 신축공사 경과 및 추진계획 보고를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1월 주거개발진흥지구 제척 해제는 시작으로 2021년 8월 이천시 건축 및 개발 행위허가 접수와 2021년 12월에 이천시 경관심의를 완료하였고 2022년 7월 경기도 2차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드디어 2022년 9월 이천시 건축 및 개발 행위 허가 승인 취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 농협네트워크 건축공사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여러 기관과 단체, 업체, 관계자분들의 도움과 이천 축산농협 임원, 대의원, 내부조직장, 직원들이 힘을 모아 드디어 2023년 1월 6일부터 공사를 개시하였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계신 착공식 현장인 경기도 이천시 진리동 이곳에 대지 면적은 약 4,400평이 되겠습니다. 건축 면적은 연면적 1,875평이로 두 개의 동의 건물이 들어설 계획이 있습니다. 한동은 지상 3층 건물과 또 한동은 지하 1층 건물로 이루어진 이천축산농협 본점 신규종합청사가 11개월 후에 2024년 1월 중으로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건물 용도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에는 농축산물 코드체인 시스템과 다양한 상품을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하나로마트 또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해썹 시설을 갖춘 육광홍센터, 넓고 쾌적한 휴식공간, 문화시설, 금융점포 등 용이한 가능 금융업소를 마련하겠습니다.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동물병원이 사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2층에는 이천축산농협 조합원이 직접 키운 신선하고 안전하고 맛있는 소고기 등을 가족 또는 단체 모임과 함께 할 수 있는 대규모 한우 프라자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쾌적한 문화 여가 생활 기회와 휴식 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킬 문화 집회 시설이 배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3층에는 지역 주민 모두에게 다양한 편의 시설이 제공을 위한 임대 사무실을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동, 2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동은 지하 1층으로 창고 시설이 공사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한 내에 안전하고 완벽하게 완공할 수 있도록 신축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것이며 2024년 신년 초에 모습을 드러내 이천축산농협 신규종합청사의 당당한 위용을 기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천축산농협 종합청사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내외빈 여러분께 고개 숙이고 깊이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내외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축산농협 조합장 김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난해 7월 개장한 스마트 전자경매 가축시장 준공에 이어
이천 축산농협의 숙원사업이자 100년 대계를 신규 본점 종합청사 이전 착공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먼저 완연한 봄기운을 느끼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경희 이천 시장님, 안병우 축산경제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신축공사 준비에 힘쓰고 계신 공사 관계자와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결코 어느 한 해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 해 한 해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합원과 임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포기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변화와 도전에 익숙해지려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앞으로도 이천 축산농협은 미래 성장의 임계점을 보다 빠르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의 완성도를 높여 축산업 발전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이 이천 축산농협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 100년 도약과 조합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튼튼한 조합과 탄탄한 조합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조합원과 임직원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종합청사 신규 건립을 통해서 2024년 1월에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와 고객 맞춤형 유통 서비스, 각종 축산 종합 지원 서비스 등이 제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천 축산농협 조합원과 고객,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축산업 혁신 플랫폼 추진으로 축산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축산업 발전 거점으로 성장 기대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춧돌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천 축산농협은 총 사업량 1조 원 달성이란 새로운 역사에 한 발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새로운 종합청사는 이천 축산농협 역사에 근간인 동시에 100년 대계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보금자리입니다. 신규 종합청사 건립 추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공사가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따뜻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착공식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철 조합장님의 동영상이었습니다. 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장 김기현입니다. 야, 오늘 10년의 숙원사업, 이천축협의 오늘 종합청사 착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우리가 내년 아마 이맘때쯤, 요것도 한 달 정도 빠르겠죠? 내년 이맘때쯤이면은 이렇게 멋진
종합청사가 이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아, 여기서 조금 아까 그 상무님 그 보고서를 경과 보고서를 들으니까 뭐 1층에는 우리 먹거리, 또 2층에는 또 말하자면 로컬 푸드 같은 그런 여기서 실제로 가축을 저기 길러는 가축을 잡아서 바로 시식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또 3층에는 또 여러분들이 와서 즐겁게 이렇게 회의도 하고 뭐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야,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의 우리 축산 농협이 앞으로 이제 이 자리에서 모든 역사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우리 이천 시민의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에도 도움이 되고 또 값싼 축산물을 이곳에서 정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될 것도 같습니다. 아, 저는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내년에 정말 멋진 종합청사가 완성이 돼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쉼터도 되고 또 여기 와서 가족끼리 즐겁게 값싸고 안전하게 축산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약간 쌀쌀한데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예, 모두 모두 올해 소원 성취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항상 힘이... 네, 안녕하세요. 이천시 의장 김하시입니다. 먼저 이천 축산농협 종합청사 착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아울러 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써 주시고 오늘 착공식을 준비해 주신 김영철 조합장님과 임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첫 삽을 뛰게 될 우리 종합청사를 통해 이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축협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정말 기쁨을 다시 한번 나누게 되겠습니다. 지역 서민구명의 대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천축협 종합청사 착공식을 시작으로 더 큰 성장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60년을 넘어 100년의 미래라는 슬로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과연 축협과 저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JC 회장을 하고 JC 활동을 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서동필 전 우리 조합장님이시면서 의회 의원님을 지내신 서동필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쌀, 도자기, 온천의 고장에서 그 축제를 할 때입니다. 도자기 축제를 할 때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감사드리고 저희 의원들이 많이 왔습니다. 앞으로도 축협의 많은 발전을 우리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위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우리 시민들 모시면서 축협인들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과 축하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천 축산농협 종합청사 착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함께해 주신 내외 기빈께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 빠짐없이 이 중요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리며 저는 이제 경기도 의회에서 교육행정위원으로 교육 전반의 증진, 교육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축산 분야에 어떤 도움이 잘 골고루 펼쳐져야 우리 이천시 축산인들에게 도움이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려고 하셨던 그 국회의원 송석준 의원님도 항상 이 축산인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 고충적인 민원 사안들을 항상 선두에서 해결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함께 해주신 이천시장님과 김하식 의장님 또한 우리 이천시의 축산인들의
발전을 기원하고 함께하겠다 하시는 모든 이천 시민분들이 오늘 이 착공식을 통해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축산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더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결산 의원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우리 축산인들이 더 보다 편하고 더 많은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 따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축산인들이 기반 마련하기 좋은 도시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 이천 축산 농협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일준 대리님의 축하 말씀 고맙습니다.